이러다 대한민국만 국제 왕따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 개발이라면 치를 떨던 과거가 무색하게 6세대 전투기 연동무인기 기술 공동연구에 합의하는 한편 영국, 이탈리아와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기체 공동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역시 공동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아직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6세대 전투기이다 보니 군사적 동맹을 앞세워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동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처럼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독자 개발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뒤통수 치는 것 하나에는 일가견 있는 나라들이다 보니 당연한 결과인데요. 또는 미국처럼 제3의 길을 걷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은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아예 투트랙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공동연구처럼 선진 기술을 공동개발, 도입하는 한편 미 해군과 공군이 NGAD 프로그램과 FAXX 프로그램 두 가지의 서로 다른 6세대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닌 그룹으로 따지면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 공군과 해군답게 각자의 전장 환경에 맞는 독자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쯤이면 속된 말로 방귀 좀 뀐다 싶은 나라들은 죄다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 같은데요. 이러다 졸지에 대한민국만 시대의 흐름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왕따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걱정마저 듭니다. 아무리 KF-21 보라매가 4.5세대의 천병을 달리는 전투기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만족한다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6세대 전투기 개발 흐름부터 대한민국의 개발 현황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가장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F3 심신 또는 FX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2030년대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프로토타입이 제작되며 2028년 초도 비행, 2031년 양산과 실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이를 위해 고집스러운 국산 독자 개발 기조를 포기하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 중이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프로젝트와 F3 프로그램을 통합하기까지 했는데요. GCAP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일정대로 개발이 순항한다면 2035년쯤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2를 완전히 대체할 예정입니다. 정말 원대한 계획인데요. 물론 당장 2023년 초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와 일본이 딴마음을 품는 것 같다며 영국에서 GCAP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경고하거나 사실상 2017년부터 개념 연구를 시작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지표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면 6세대 전투기의 문자 그대로 명주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의 등장이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공우주 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한참이나 뒤처져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로호와 고체열 여우주 발사체, 사이오위성 등을 떠올려보시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 성장 속도를 체감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KF-21 보라매는 기껏해야 F-16 레벨인 일본의 F-2를 아득히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출 시장에서 참패를 거듭하며 방위 산업과 군사 기술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일본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민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경쟁 관계는 양국의 방위 산업 발전에 항상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KF-21의 등장이 일본 내에서 일종의 경쟁적 동기부여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이었던 F-3에서 영국, 이탈리아와의 공동 개발인 GCAP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 역시 이를 방증하는데요. 일본은 아무리 잘해봐야 동세대에서는 KF-2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1세대 이상 앞선 6세대 전투기로 기술적,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물론 단순히 대한민국과 KF-21에 대한 열등감만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안보 위협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은 일본의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늬만이라고는 해도 중국은 이미 5세대 전투기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으며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게임체인저 마스터키 노릇을 할 수 있는 6세대 전투기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일본은 기존의 F2 전투기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2000년 도입을 시작한 F2는 F-16의 파생형이라는 평가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준수한 전투기입니다. 최대 비행속도 역시 마하 2에 육박하고 멀티롤 전투기답게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영역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공대지, 공대함을 염두하고 개발한 탓에 기동성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일본은 하위급 전투기인 F-15만 200기 이상, F-35는 3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로 믹스 전술 측면에서 F-2를 경공격기 포지션으로 분류하면 나쁘지 않은 전투기입니다. 사실 F-2의 단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전체적인 성능은 F-16CD급과 유사하지만 가격은 F-35와 유사한 12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유지보수 비용도 어마무시합니다. 게다가 이미 운용연수가 20년을 넘어선 만큼 F-2를 유지하려면 대대적인 수명연장 계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렇다면 차라리 F-2를 2035년부터 퇴역 조치하며 그 빈자리를 F-3로 대체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힐 것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게다가 F-3를 공동 개발하며 영국, 이탈리아와 주변의 동맹국으로 방산 시장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 발악 중인 일본으로서는 차세대 전투기부터 안보, 새로운 시장까지 일석삼조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일단 개념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인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6세대 전투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난리법석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6세대는 차세대 전투기답게 스텔스 성능은 기본입니다. 개념적으로는 5세대 이상의 향상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AI 기술을 통합하면서 전투기가 전역 단위를 넘어 전략 단위의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고 인간 파일럿의 부담을 줄이며 전투 상황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나 사이버 포뮬러의 아스라다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이외에도 현존 기체 이상의 기동력, 전자전 능력,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수준의 네트워킹 능력 역시 6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쯤이면 꿈의 전투기가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요. 개념만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심지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최전선을 달리고 있다 보니 더욱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중국은 이미 2019년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35년에 개발을 끝내고 실전 배치에 돌입한다는 예정입니다. 심지어 광학무기, 다시 말해 레이저 무기까지 장착한다는 계획인데요. 오죽하면 미 공군전투사령부 사령관조차 중국의 6세대기 개발 수준이 위협적인 레벨이라며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인 NGAD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경고했을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동아시아 공중안보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얼핏 들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지나칠 정도로 두루뭉술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중국이 주장하는 광학병기의 경우 음속을 넘나드는 전투기의 레벨에서 운용하려면 상당한 고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전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규모 네트워킹과 AI, 게다가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멈티까지 수행하면서 이를 감당하는 건 현시대 전투기의 전력 생산량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고작 10년 안에 실전 배치까지 하겠다는 건 아무리 살펴봐도 무리인데요.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부안해동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5세대가 아니라 5세대 스텔스기부터 제대로 개발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첨단의 영역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자신들이 운영 중인 제니-22 5세대 스텔스기라고 주장하지만 당장 국경 분쟁 중인 인도조차 이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또 FC-31의 경우 F-35의 설계도면을 해킹한 자료로 개발되었지만 정작 개발국인 중국조차도 자국 공군에 도입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판매 중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현 시대에 존재하는 전투기 중 5세대 스텔스기의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건 F-35와 F-22 두 기종뿐입니다. 흥미로운 건 F-22가 전력화를 시작한 게 2005년이고 F-35는 2015년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19년, 9년이 지났습니다.
마침에도 지금까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핑계는 지금 만들어봐야 시대에 뒤떨어진다지만 그 해결 방법이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전 세대의 개발 경험도 없는데 더 향상된 성능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가능하리라는 건 지나친 낙관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미국은 오직 프로그램 이름만 공개했을 뿐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빈수레일수록 요란하다는 말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차근차근 성장 계단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KF-21을 개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5.5세대 기술까지 습득할 계획입니다. 국산화 비율을 현행 65% 수준에서 독자 개발한 엔진과 함께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반메리 무장창을 완전 메리평 무장창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스텔스 기능을 확보하는 건데요. 여기에 KUSX를 연계하여 AI와 통합 네트워킹 능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KF-21 블록3인데요. 전반적인 스텔스 성능은 5세대 수준, AI 기반 멈티와 네트워킹 능력은 6세대기 개념과 유사한 수준으로 5.5세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인 세대 구분을 보면 KF-21 블록1 4.5세대부터 KF-21 블록2와 블록3까지 5세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종 개량형인 KF-21 블록3 플러스에서 5.5세대까지 하나의 기종으로 1세대의 업그레이드를 전부 수행하는 셈입니다. KF-21이라는 세기의 명작이 될 수 있는 걸출한 플랫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를 낭비하고 개념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6세대기를 새로 개발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역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긴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은 개념 연구 단계지만 공군 주도로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임무효과도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임무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6세대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지금은 조급함보다 신중함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굳이 기술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검증되지 않은 영역의 선두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은 성급하지 않되 늦지 않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초도양산 물량이 기존 계획대로 40대가 확정되면서 이제 KF-21 보람의 1차 전력화도 순항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하고 2026년이면 전력화를 시작, 약 4년 뒤인 2028년이면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이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 개발을 마무리 짓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인도, 우리 공군은 총 120대의 KF-21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입니다. 다만 앞으로 120대를 전력화하려면 그만큼 길고 멀게 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초도 물량 양산 축소 사태로 역적 집단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렸지만 타이다는 본래 합리적인 국방산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안보환경,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획 등 인력자원관리, 국방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걸쳐 소중한 국방예산을 투자할 타당성과 그 예산이 허튼데 쓰이지 않는지 연구 분석하는 기관인데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도 KF-21 2차, 3차 양산에 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국산 무기 체계의 부정적인 집단이나 일부 언론들은 KF-21이 조금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오히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지만 그러면서도 예산의 압박 때문에 무기체계의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양산에 돌입한 KF-21은 블록1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와 내부 무장창, 유무인 복합체계 등 차세대 능력을 추가한 블록3까지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KF-21이 대한민국이만튼 첫 번째 전투기인 이상 딴죽을 걸 만한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게 현실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해결 방법 역시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출입니다. KF-21 120대가 별다른 차질 없이 양산 전력화되려면 이른 시간 안에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수시장만으로는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수출 물량을 늘려 기체 양산 가격을
비용을 떨어뜨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커튼 소리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T-50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T-50은 약 20년간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T-50과 FA-50의 최대 장점이 된 동급 기종 대비 월등한 성능도 당시에는 필요 이상의 고성능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았는데요. 오죽하면 T-50 실전 배치 이후에도 비용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전술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T-5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기본 훈련기, 경공격기들이 잇따라 퇴역하면서 T-50 계열기의 주가도 덩달아 올라갔는데요. 이제 T-50과 FA-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 등에 수출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최소 18개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시장의 실적이 T-50의 필요성을 입증한 셈입니다. KF-21도 바로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폴란드이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자국 내 최대 방산업체인 TGG그룹의 입을 빌어 KF-21 사업개발 참여 의사를 피력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체납 중인 분담금을 인수하고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KF-21 블록 2 개발에 참여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더군다나 폴란드는 FA-50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해 현재 10대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 덕에 이미 민스크 공군기지에 대한민국의 기지사무소를 개소한 상태고 FA-50의 유지보수 등 후속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전투기에 정비를 위한 인프라가 설치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KF-21을 도입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후속 운영 지원은 항공기 수명 주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므로 관련 인프라의 유무가 전투기 도입에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문제는 KF-21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폴란드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약 1년 뒤인 2025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뜩이 나 총선에서 야권 연합이 승리하면서 뜻하지 않은 동거 정부가 된 폴란드가 정치적 혼란을 딛고 KF-21까지 도입하길 바라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폴란드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09년대화의 일환으로 2006에서 2008년 사이 48대의 F-16 시리 블록 52 플러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F-16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3억 8,900만 달러, 한화 약 5천억 원 상당의 전투기 지원 계약 승인을 받아내면서 현대화 개량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미들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에 예산을 쏟아부은 직후라는 뜻입니다. 또 폴란드는 46억 달러, 약 6조 원을 들여 F-35 32대를 도입하며 동유럽 최초로 F-35를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F-35와 F-16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서방 세계의 하이로우 믹스 편제인데요. 전폭기인 수호21을 대한민국의 FA-50이 대체하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폴란드는 이미 공군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공동개발이 아닌 이상 폴란드가 단기간 내에 KF-21을 도입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처럼 KF-21은 미국의 F-16, 프랑스의 라팔과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성능이야 KF-21이 독보적이지만 이미 시장 입지가 단단한 두 전투기를 상대로 우위를 선점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만의 영역을 확보해서 전략적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동남아 시장은 KF-21의 진출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대한민국의 FA-50이 저렴하면서도 월등한 성능으로 앞길을 잘 닦아놓은 덕분입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FA-50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 업계에서도 KF-21 수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필리핀은 지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는 앞바다 지척까지 중국에 빼앗길 판인데요. 오죽하면 1992년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여 중국에 맞불을 놓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군이라는 극약 처방을 놓는다 하더라도 필리핀 자체의 군사력이 강력해지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필리핀 공군이 FA-50PH 12대 추가 도입을 결정한 배경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FA-50PH는 FA-50 블록 10 사양으로 경공격기로서는 훌륭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필리핀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중국 남부 정부의 젠텐, 제니십에 대응하려면 중장거리 공대공 전투기가 절실한데요. 이 경우 KF-21이 완벽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적 주력기로 KF-21을 운용하고 양적 주력기로 FAOCPH를 운용하면서 자체적인 하이로 믹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FAOCPH-24대, OV-10 브론코 5대, A-29B 슈퍼투카노 6대로 전술기 편제가 단출한 필리핀으로서는 후속 운용 지원 체계를 일어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혹할 만한 구성인데요. 이외에도 자위적 방어를 위해 준수한 성능의 멀티롤 전투기가 필요한 유럽 국가들도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의 경우 2016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F-16을 도입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전투기를 도입한 터라 KF-21과는 인연이 없어 보이지만 루마니아에서 운용 중인 F-16은 F-16AMBM MLU 모델로 포르투갈과 노르웨이에서 한번 퇴역 처리된 중고 기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입 당시 루마니아 내부에서 잡음이 상당했는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루마니아는 서방 세계에 F-16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기 위한 중간 기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파일럿의 F-16 훈련을 위한 훈련소까지 배소된 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군현 대화를 추진 중인 루마니아가 중고 기체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KF-21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또 체코도 KF-21을 도입할 확률이 높은 잠재적 수출 대상국인데요. 체코는 약 7조 2,750억 원 24기의 F-35를 도입했지만 정작 허리 역할을 하는 미들급 전투기는 여전히 JAS-39 그리펜을 스웨덴에서 입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력 강화가 필요한 체코라면 KF-21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돈은 많지만 국제정세상 무기 구입이 쉽지 않으며 최근 한국 무기 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중동도 기대되는 시장 중 하나인데요. 이라크는 이미 FAO-10을 운용 중이고 이집트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KF-21 양산 전망을 300에서 500대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소요분 120대를 제외하면 180에서 380대는 수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얼핏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싶지만 다수의 외신들 역시 KF-21의 수출 전망을 최소 300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KF-21은 생산 유발 효과만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는 무려 49조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물량이 더해진다면 그 기대 효과는 이로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이제 막 땅을 박차고 날아오른 대한민국의 KF-21 보람회 앞에 펼쳐진 창천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